안녕하세요. 오늘은 10월 12일 장땡 월요일 오후에요. 오늘 굉장히 여유로운 낚시가 될 것 같아요. 말인 즉슨 가면 딱 간주예요. 네. 아주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어요. 희망이 없으면 낚시가 여유로워져요. 그동안 좀 욕심이 좀 생겼었나봐요. 마음속에. 네. 낚시를 굉장히 전투적으로 했었어요. 네, 일 끝나고 예, 네. 막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예, 이거 뭐 거의 뭐 예. 아무튼 트러머 준수한 사이즈 얼굴 본지 좀 된 것 같아요. 오늘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네. 한번 또 잡아야죠. 굿락. 지난 토요일 날, 네. 외만 나갔다가 파도가 세서 낚시 못하고 9시에 철수했죠. 철수하고, 뭐 점심 먹고, 발골라 다시 왔는데, 발골라는 장판이었어요.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, 이게 날씨, 일기예보 보고, 왜 그런가 싶었는데, 답을 못 찾았어요. 주인장아. 뭐가 문제였지? 분명히 여기 지형적인 요인이랑 예? 바람 스웰 방향이 영향이 있었을 텐데 못 찾았어요. 알게 뭐야. 오늘도 그래요. 지금 간조 찍을 때는 잠잠했다가 이제 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쌩 난리를 칠 거예요. 간조와 만조 차가 엄청나요. 예. 그래서 오늘도 물은 다 빠졌는데 파도는 빵빵 때리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요. 굿락. 네. 예상한 날씨가 맞았는데 맞아서 기쁘지 않고 기분이 씁쓸해요. 이유인즉슨 낚시가 망했다는 거죠. 물은 다 빠졌는데 파도는 빵빵 때려요. 갑자기 물이 빠져서 갯바위 가장자리에 예, 최대한 붙어서 날려야 되는데 빵빵 때리고 있어요. 에이, 그래도 뭐, 뭐 하다 보면 잡겠죠 뭐. 어메이, 파도 오는 거 보소. 굿락. 아이디야. 우와. 아. 파도가 살벌해요. 한 번씩 이거 집채만한 파도가 아니라 집채보다 큰 파도가 한 번씩 쫙쫙 와요. 간조인데 이게 오고 있어요. 그런 즉슨 물 차면은 예, 뭐 난리 날 거예요. 파도 높이는 줄겠지만 물량이 늘어나니까 여기가 그냥 다 끝장날 거예요. 여기가 물이 너무 잘 가길래 예, 파도 불사하고 젖는 거 불사하고 쭉쭉 흘렸는데 뭐, 예, 뭐 베이비 드럼인지 뭔지 하여튼 뭐 톡톡 건들기만 하고 별 소식이 없어요. 그래서 4번으로 갈 거예요. 가서 물 들어오고 지금 한 30분 지났나요? 네, 한 1시간만 거기서 버팅겨보고 기어 나와야 돼요. 아니면 뭐 무조건 다 저 위로 해서 전망대 올라가야 돼요. 아니면 예. 맨날 오는 날 저도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. 아무튼 한 시간 동안 굿락. 와, 여기 뭐 그냥 나가야겠는데요. 이게 뭐 의미가 없는데 저기 나가봐야 파도만 맞고. 난감하네.
우와, 크다. 자, 철수. 예, 꼭 뭐를 먹어야만 생명 연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. 과감하게 이런 날 철수를 해야, 예, 용왕님 안 만나고 오래오래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. 아직 뭐 저쪽에 뭐 잠길려면 멀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, 네, 거의 뭐 한 5m 팟 물이 그냥 여기 수심만 3-4m 되는데 뭐 바닥 보였다가 한 5m 올라갔다가 난리도 아니에요. 예. 오, 저 배 기울어지는 거 봐. 아이고, 어딨어? 확대. 자, 저 배 기울어진 거 봐요. 우와. 우와, 저 배 넘어가겠다. 예, 난리가 아니에요, 지금. 예, 배도 저런데. 한나, 제 지금 몸무게가 얼마나 나간다고, 이 파도를. 우와. 예. 바다 구경도 좋지만, 이런 날은 집에 일찍 가고, 예, 맛있는 거 먹고, 체력을 보충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웠습니다. 이야. 내일도 망한 것 같은데. 간주에 뭐, 어디 뭐, 진짜 내만 갈 수도 없고. 내일은 어떡하지? 난감하네. 아, 일단, 여기는 말고 2번으로 철수할게요. 2번으로 철수하고, 거기도 상황이 안 좋으면 1번까지 철수하면서, 예, 최선을 다해야죠. 지금 드럼어 잡은 지 한참 됐는데. 몰라. 하나 개시했어요. 이야, 뭐 여기 2.5번 이쪽에는, 아이고, 물이 더 많이 들락날락 하거든요. 예, 와, 어지러움을 꼭 참고. 와, 이 와중에 건져낸 게 정말 저는 진짜 지금 대견해요 스스로. 와, 이 파도에서 이걸 건져내다니. 내가 건진 게 아니죠, 블랙은. 예, 얘가 물고 늘어진 거지. 어쨌든 첫수 개시했어요. 좋아 좋아, 이제 드러머를 향해 고고고. 다행히 비가 안 왔네요. 이거 뭐 소나기가 언제 와도 어색하지 않은 날씨인데 다행히 비가 안 왔어요. 제가 약간 파도를 뒤집어 쓰면서 여기 2.5번 왼쪽에서 계속 했던 이유가, 파도가 세게 오면서 이쪽 파도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, 꼴창에 있는 파도가 같이 이제 이렇게 나가서 끝에서 합쳐지는 거예요. 합쳐져서 쭉 나가더라고요, 절로. 얼마나 좋아요. 이런 경우가 있었나? 그래서 그거 태워갖고 쭉 보내면, 아, 야, 대물이 오겠다 싶어서, 잘 태울 수는 없었어요. 실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여기 괴랄한 파도 때문에, 예, 몇 번 태우지 못했는데, 예, 태울 때마다 뭐가 톡톡 건드렸는데, 예, 속도 건들기만 하고, 예, 제가 뭐 호킹을 제대로 못했어요. 아무튼 뭐 나이스 트라이. 예,
평상시 못 보던 예, 물의 움직임이었어요. 그래서 해봤는데 아무 소득이 없고요. 비 안 올 때 얻는 집에 가야겠어요. 예, 뭐 이거 오늘 그냥 블랙 한 마리로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2.5번 철수하고 예, 집에 가려고 2번 자리 와서 살짝 담궈서 하나 둘 현재 스코어 블랙 3마리 이게 어디야. 아이고 고맙다. 네, 오늘 낚시를 진짜 종료합니다. 저기 2.5번에서 두 마리 잡고 한 마리 잡았죠? 한 마리 잡고 여기 2.1번에서 두 마리 잡고 여기 2번에서 한 마리 잡고 죄다 블랙이고 네, 어쨌든 재미있었어요. 이 난리통에 그래도 네 블랙을 네 마리 잡아서 기분이 좋아요. 아 이거 아마 아, 뭐 블랙 잡으신 분은 내일 모레 저녁 피딩 타임에 2번 자리 오면 예, 블랙 코앞에서 많이 물 것 같아요. 아 그러면은 좋은 저녁 되세요. 바이.